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아트마. 아주 몽환 책이고 아주 신비적이고 영혼을 주제로 다루는 중천이라 그러나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중천을 다루는, 그리고 다분히 동양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약간은 어드벤처이고 퍼즐이 담겨져 있는 아트마입니다. 아트마 플레이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우루야스 Powerful artifact dictating the balance of the world. 우루야에 대한 설명이네요. 조화? 아, 세상의 조화. 그 힘을,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샤야. 샤야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금기시된 우리 아이 그런 영원한 소유를 위해서 아트마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선택이 나와 있네요. 그의 판단을 믿는 쪽으로 갔습니다. 빛에 반응이 됐고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뭔가 우루야를 원하던 아트마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고요. 아트마 상당히 좀 어려운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삶과 죽음이 그 공간이 중천에 머무르게 된
아트마. 그 와중에도 예, 그는 그녀를 예, 사랑합니다. 예. 뭔가 기억을 예, 찾아야 되는 것 하고요. 오니소로지스트를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트마를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은 예, 그 환상대로 예, 찾는 예, 그 과정에 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풋은 키보드 마우스 HD 사이즈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만타라 모드를 네, 활성화하라고 하네요. 만타라 쭉 끌기를 하니까 예, 길이 생겼네요. 하나씩 예, 문제를 해결하는 예, 퍼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라이트닝 만타라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적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끌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예, 능력이 그 만타라를 예, 사용할 능력이 아직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예. 저 문자가 한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인도 글자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일단 그래픽이 상당히 예, 독특합니다. 예, 그 몽환적이라는 말을 예,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정밀하고 실사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예,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 영상미가 있는 그런 예, 그래픽입니다. 일단은 만타라를 예, 쓰는 방법을 좀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쭉 끌기. 그러면 예, 징검다리가 놓여지고. 저 사각형 두 개를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끌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링크하라고 하네요. 예. Link the bird to defeat them. 그들을 물리치려면 링크하라.
뭔가 인도말 같은 그런 문자 같은 그런 상당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사각형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요. 예. 아, 다 연결을 하니, 예, 문이 열립니다. 아, 예. 일단은 사각형을 연결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 퍼즐을 풀어 나가면, 예, 뭔가, 새로운, 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즘과 함께 아트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마 플레이 바이 엉클즘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상당히 동양적이고 예, 신비롭고 예, 정신적인 죽음과 삶을 예, 길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죽음과 삶에 대한 그리고 뭔가 혼, 영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묘지 같기도 하고 인불, 예, 인불, 불이 이렇게 뭔가 구천을 떠드는 뭔가 영혼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 연결을 다 했습니다. 예, 불이 연결이 되니까 어떤 탑 같은 곳에 커미야 샤야 아, 여자 이름이 샤야인가 봅니다. 샤야 피부가 예, 여자 피부가 좀 까만색인 거 보니까 인도나 이런 약간 예, 그 까만 피부를 가지는 그쪽 지역 예, 배경으로 한 인도나 예, 동남아 쪽에 까만 피부를 가지는 그런 지역 태양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생각이 되긴 됩니다. 예. 뭔가 자기 남자친구를 찾으러 가는 그런 샤야의 모험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엉클즘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배경이 아름답고 아, 뭔가랄까 이렇게 새로운 동양의 그런 분위기 예, 정신세계 예, 그런 걸 독특한 그림풍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네요. 오니솔로지스트와 나비파는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네요.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아주 나쁜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 스킬들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아, 오니기스트를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는 자기 집에 있을 거라고. 예. 북쪽, 예,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있을 거라고 하네요. Find 오니솔로지스트. 예, 오니솔로지스트. 예, 처음, 예, 접하는 단어인데요. 오니솔로지스트를 찾으라고 하네요. 예, 북쪽에 있는 예, 예. 샤야는 예, 예, 오니솔로지스트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예, 떠나고 있네요. 아, 이런 문양 바닥에 깔리는 문양 이거 벽화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인도나 이런 그런 문양을 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희한한 예, 의상을 입은 예. 샤야. It's good to see you, my friend. 어, 친구인가 봐요. 새처럼 생겼네요. 예. 아트마가 너에게 대해 말했다. 아, 아트마도 아나 봐요. 아트마는 샤야의 남자친구죠. 그리고 우리아를 예, 영원히 소유하려 하다가 예, 중천에 예,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아트마. 예. 그 아트마를 찾으러 샤야가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뭔가 아 얘가 지금 뭔가 샤야가 찾는 걸 아예 샤야가 찾고 있는 걸 줄 수 있나 봐요.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라네요. Talk back to the ornithologist. 아 얘가 ornithologist. 오니솔로지스트인가 봐요. 예. 아 준비가 됐으니 가자. 예. 포커스 집중해라. 내가 가이드 하겠다. 아 얘가 오니솔로지스트네. 오니솔로지스트. 아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예, 동양적인 그런 예, 인도의 뭔가 신화 같기도 하고. My soul is open, but you still a long way from reaching 아트마 메모리. By entering into my soul, you will now have access to a new special power into your mantra. 아, 뭔가 특별한 능력을 액세스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 자기 영혼에 자기 영혼에다가 아, 그 샤야의 소울을 집어넣어서 예. 조인하자고 하네요. 예. 아 조인하기 전에 뭔가 또 퍼즐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몽환적이고 동양적이고 예. 상당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예. You can switch your mantra with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만타나 모드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만타나 능력을 써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위쪽에 라이트닝 만타라가 있고 아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블루 아 바람 만타라가 있나봐요. 예,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예 모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만타라인데 하나는 라이트닝 만타라, 하나는 바람 만타라, 예. 윈드. 예. 어 윈드는 화살표 방향이 팔 방향으로 예 쫙 나타나네요. 그래도 드래그 끌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로 앞으로 끌기. 아 앞으로 끌기 하니까 그 돌 사각형 직육면체 정육면체 사각형 돌이 튕겨져 나가네요. 아 이건 바람의 능력으로 장풍으로 예 장풍이네요. 쉽게 말해서 장풍이네요. 예 만타라 중에서 장풍이 있고 라이트닝이 있고 예, 전기 예, 제어하는 전기 예 그런 방법이 어 여기 뭔가 빨간색으로 갇혔 그 앞에 시야가 가렸는데요.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상당히 새로운 예 방법으로 예 새로운 예 생각으로 예 새로운 개념으로 이 퍼즐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클준과 함께 아트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마 플레이 바이 언클준 게임 TV. 어? 바람 불었어요. 예. 바람 불었어요. 예. 아트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마 플레이 바이 언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오. 방금도 예, 뭔가 아트마를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바람 아트마를 이용해서 아, 그 바람개비를 돌리니까 예, 길이 예, 나타나네요. 아, 요런 뭔가 길을 터는 야, 길을 터주는 그런 방법을 예, 이 만타라 예,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예, 이 길을 터주는 예, 그런 기술을 연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예, 샤이아는 예,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각형 타일의 위에 올랐으니까 예, 뭔가 바리케이트들이 내려가네요. 아, 이 사각형 박스를 옮겨서 소쿠반처럼 소쿠반 예, 저 위에 놓으면 뭔가 또 그게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예, 바람 만타라를 써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바람 만타라를 쓰니까 장풍. 예, 장풍을 쓰니까 예, 사각형 정육면체 예, 돌덩이가 예, 움직이고 있네요. 아, 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바람 만타라를 써야 되겠죠. 예, 길을 터주는 바람개비를 돌리면 예, 뭔가 기계장치 비슷한 길을 터주는 기계장치를 돌려서 예, 길을 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 특이한 컨셉에, 특이한 그래픽에, 특이한 사상에 예, 상당히 사상입니다. 동양적인 사상 예, 힌두 아니면 불교 뭐 그런 느낌 예, 그런 정신세계 예, 예, 만났습니다. 예. 어, 옆에 아트마도 와있네요. 예, 이건 뭔가 영혼을 불러오는 예,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마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예, 언클 준으로서는 그렇게 예, 이런 신앙적인 차이에서 약간 몰입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영혼을 불러오는 영매? 예. 아, 영매. 예. 아. 오니솔로지스트. 아, 영혼을, 예. 이승에 있지 않는. 그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예. 이생에,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영매네요. 예. 예. 오니솔로지스트. 예. 아. 아, 상당히 예, 특이합니다. 예, 특이하고 예, 아, 교회 다니는 언컨주로서는 예, 조금 예, 호기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집중이 예,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좀 특이한 그런 게임의 컨셉입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예, 종교와 사상들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동양적인 예, 영혼, 예, 영매 이런 예, 중천, 예, 삶과 죽음이 예, 교차하는 중천 이런 부분을 예, 상당히 예, 가지고 예, 동양적인 예, 게임의 컨셉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스 이즈 더 라스트 메모리. 예. 예, 사라졌네요. 예. 뭔가 그간의 대화들이 예, 그 아트마를 원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 위한 그런 도움이 됐을까요? 예. 아, 우리아는 상당히 예, 거대한 에너지인가 봅니다. 그 에너지를 탐했던 아트마는 거의 지금 중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 아트마를 예, 샤야가 잘 예,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 사랑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예. 예, 다시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리치드 템프 테브 템프 템플 템플로 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브 템플 예, 길을 찾아가는 남자친구의 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길을 따는 샤야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컨셉의 동양적인 사상이 녹아있는 아트마를 지금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마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상당히 그래픽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픽과 사운드가 뛰어납니다. 예, 정밀해서 뛰어난 게 아니고 예, 컨셉이 독특하고 예, 그 분위기를 예, 원하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이 정신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적절한 예, 그래픽을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람 만타나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람 만타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람 만타나 만트라가 아니고 다른 예, 모드를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예, 바람 장풍을 했는데도 사용이 그 징검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거 보면 예, 다른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라이트닝 예, 라이트닝 만타라를 예,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예, 예.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라이트닝 만타라를 쓰니 예. 근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예. 이것도 방향을 예. 예. 네, 요 만타라를 예, 두 가지 종 지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중에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는 방법을 좀 예, 초반에 예, 튜토리얼식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예, 뭔가 하나씩 하나씩 지형을 극복해가면서 마지막에 예, 남자친구를 아트마를 구해내겠죠. 예, 남자친구의 정확하게 말해서 영혼을 예, 중천에서 구해내겠죠. 예. 상당히 기독교인 엉클준으로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영매라든지 예, 이런 중천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예, 이야기되어야 되는데요. 예,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예, 게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용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문을 열기 위한 또 다른 예, 퍼즐을 예, 풀어나가고 있는 샤야입니다. 예, 바람 장풍으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번개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 번개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뭔가 중간에 있는 뭔가 꿈틀꿈틀하는 이게 뭔가 이런 칡덩클 같은 예, 그런 가지들 튼튼한 가지들에 의해서 예,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문에 있는 문양도 특이하고 방 탈출 게임 같기도 하고, 예. 불이 바람 장풍 공격으로 되게 날리네요. 바람 장풍으로, 예, 대각선으로 저쪽 불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넝쿨이, 예, 칭넝쿨이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변신 로봇처럼, 예, 탑이, 예, 날개를 쫙 펴내면서, 다리 같은 걸 쭉, 물 위에 다리를 놓네요. 예. 이게 하나씩 정교하게, 예, 짜여진, 예, 그런 장치들을 열어야 되는, 예, 그런 퍼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아트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트마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네, 지금 예, 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는 샤야의 모험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진 않습니다. 예, 하나씩 퍼즐 위주의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닝 만타라를 이용해서 예, 뭔가 이게 전기의 능력으로 예, 로봇을 제어하듯이 예, 바리케이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더 이상 안 나가는데요. 한 번 더 방향이 바뀌겠죠. 예, 네, 요런 장치들의 예, 방탈출 게임과 유사한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예. 대신 방탈출 게임은 열쇠나 이런 그런 자물쇠를 풀고 아니면 번호를 맞추고 번호키를 맞추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예, 이 만타라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장풍과 전기, 라이트닝, 천둥 등을 이용해서 예, 뭔가 포인트들을 연결시켜서 예,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한 번에 겹치니까 상당히 좀 예, 복잡해지네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이라도 예, 앞으로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로로도 연결해볼까요? 예, 세로 가로 다 가능합니다. 이 라이트닝을 맞은 예, 바리케이트들은 예, 방향이 이렇게 맞게 정해진 방향으로 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터주면 그 길을 따라서 샤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발판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요. 예.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예, 우리가 원하는 예, 아까 전 목표로는 템플, 예, 뭔가 신전이나 아니면 절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퍼즐을 하나씩 풀어서 길을 에, 찾아야 됩니다. 네. 여기 또 두 개의 그런 바리케이트가 있네요. 엉클즈는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동양적이고 예, 상당히
불교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교나 힌두교적인 그런 윤회 사상, 영혼의 그런 떠돔, 예, 그리고 영매 이런 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예, 언클 준이 예, 예,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예, 잘 게임으로 녹여내고 있는 그런 만타라 아, 아트마를 지금 언클 준과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예. 언클 준,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적당히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죽었네요. 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컨티뉴가 가능합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 Tchau, 적당히 즐기세요.